나도 방송에서 녹화 원래는 여기다 사진도 올려놓고 화면 올려놓고 하거든. 얼굴 해놓고서는. 자 일단 30 몇 번? 5번? 불 꺼? 화면 보면서 할 거야? 별로 좋... 책 봐도 되는데 뭐 화면 보면서 할 거야. 아 분위기 있게? 알았어 분위기 따지면. 자 읽어주라. 어? 늦게 오신 분이 누구냐? 예 새로 오신 분 읽어주세요. 35번. 예 그럼 내가 해석할게. 뭐 네가 해석할래? 그래 지금 고맙고 그럼 네가 스타트를 그렇게 끊으면 나머지 4명도 아니에요. 아 예. 아 그래 좀 고맙지. 얘 또 뻗었냐. 틀림 없는데. 아야 그냥 살자. 아유 짜증나. 이게 왜 멈췄지? 읽어달라고 딸. 고잉 돼 있는데 더가 붙었지 고잉에. 그 명사야. 여기선 상황, 진행, 나아가는 것. 상황이 게터 업데이트네 이 형식으로 거칠어졌을 때. 계속? 거친 사람들은 1번 선택지. 오투투 뭐뭐 해야 한다. 땡스 고마워 해야 된다. Their fathers도 있지. S 붙었어. 그래서 아빠들이 아니라 선조라고 해석하자. 펜 줘야 되니 딸? 필기할 필요 없고? 필요 없으면 넘어가고 아니면 펜 주고. 어 왜냐면 아빠들이라고 해석하기가 쉽잖아 이거. 100% 그러지 않니? 안 그래? 그들의 아빠들한테 고마워. 아빠가 한 명이지 여러 명이야? 꼭 그렇게 생각하면 좀 그렇지 않나? 아, 잠깐만 나 이거 지금 펜 마우스가 안 움직여서 화면 좀 정리 좀 하고. 영 맘에 안 드네. 뭐 때문에 문제야? 아 두 개가 연결돼 있었구나. 내가 두 번 때려봤고. 어 이건 된다. 됐다. 취소. 어, 두 개가 연달아돼 있어서 그래. 파더스 S 붙어 있지 여기. 예 그래서 여기서는 파더스가 선조. 선조에게 고마워야 된다. 조상에게 고마워야 된다. 계속. 2번. 실수로부터 배워야 된다. 거친 사람들? 계속? Get along with가 수겁니다. 어울리다, 잘 어울려, 지내다, 잘 지내다. 어울리다. 예, 함께 나아가다라는 뜻이 직역이고요. 어울리다. 그들의 부모 선조들과 잘 어울려야 된다, 아빠들과. 계속? Persist with 돼 있는데 무엇을 지속하다, 고집하다. 그들 자신의 뷰포인트, 관점을 지속할 수 없다. Be likely to 뭐뭐 하기 쉽다. Be involved 있는데 뭐뭐에 연관되다. 종사하다, 참여하다. 관용표현이기도 해. Involve는 연관시키다고요. 항상 in을 씁니다. 그러니까 수동으로 같이 외워두면 더 좋고. Wrong doing에 S 붙어 있지. 잘못된 행동들에 연관되기가 쉽다. 자 앞에서 문맥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Going get up, 상황이 get up, 거칠어졌을 때 거친 사람들은 땡땡한다 이 얘기지. 계속. Brigham Young University, Brigham Young 대학교 출신의 새로운 연구는 데디아를 보여준다 끊고 아빠가 be in a position에서 위치에 있다인데 유니크가 들어갔지. 독특한 또는 고유한 유니크 단어도 외워놔라. 물론 게임하는 사람들은 잘 알지. 유니크 아이템 짱 좋아. 고유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걸 알, 보여 놓여 있다는 걸 쇼 보여준다. 투 뭐뭐하는 help 목적어 develop 동사 원형 쓴 거야. 그들의 아이들이 발달시키는 걸 도와주는 무엇을 지속하다가 퍼시스트에 ENC가 붙어서 고집, 지속, 버티는 거. 누구 덕분이래? 터프한 사람들은 누구 덕분이래? 아빠들 덕분이지. 1번 끝. 여기서 진짜 아빠들이네. 대여가 좋아서. 그러네. 1번이. 얘 그런 걸로 가는 거. 1번 예요가 아니라 1번 아닌 것 같아? 그럼 1 더 읽어야 돼. 아니 아니. 왜 아닌 것 같아? 답을 응. 다 봐도 돼. 봐라. 몇 번인데? 아, 답. 얘 1이지? 반만 읽어도 여기까지만 읽으면 끝나는데 뭐. 이 정도만 읽어도 끝나지.
문제는 여기까지서 모르는 단어는 퍼시스턴트 선택지? 선택지들? 다 알아? 수고들 있으니까 외워놔. 결국 그거야. 고2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예, 단어가 어렵지? 어, 정리해라 집에 가서. 36 앞으로 와서 읽어줘. 원래 옥션 돼 있는데 더치는 네덜란드를 뜻하고요. 옥션은 경매. 그러니까 네덜란드식 경매야. 들어본 적은 있고? 아니야. 치정은 없어. 뒤에 보면 이제 알아. 리퍼트 무엇을 언급한다. 한꺼번에 외워놓자. 리퍼트 일컫다. 언급하다. 물론 주로 많이 쓰인 건 리퍼트 A의 지비를 써.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를 더 많이 쓰긴 해. 근데 리퍼트만 쓰면 언급하다, 말하다, 일컫다. 무엇을 일컫는다? 어떤 종류의 옥션, 경매를 언급한다, 일컫는다. 대 끊고 스타트 위드 뭐뭐로 시작하다. 높은 가격으로 시작해. 그리고 다시 여기 좀 까다로워. 잠깐만 멈춰 갈게. 높은 가격으로 시작하는 대세 선행사는 경매. 그리고 프라이스 뒤에 대세 끊었지. 그지? 근데 이 대세 선행사는 여기 있는 프라이스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이 대세 선행사는 앞에 있는 또다시 옥션이에요. 높은 가격으로 시작하는 종류의 경매. 그런데 keep going down 뭐하는 경매야? 계속 내려가는 경매야. 물론 대세 선행사를 꾸며주면 계속 내려가는 높은 가격으로 시작하는 경매? 그래도 되겠네? 갑자기 그렇게 보니까 그것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 알아줬으면 하는 건 선행사 하나를 놓고서는 관계사 두 개가 뒤에서 따로따로 수식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수식해도 되잖아. Until 뭐 할 때까지? Sell의 밑줄 팔다가 아니라 팔리다. 수동해서 문법 시간에 배웠다. 자동사를 원래 타동사를 자동사로 쓰면 무슨 해석한다고? 수동으로 해석한다고. 기억나? 예. 아이템이 그 물건이 팔릴 때까지. 이것은 opposite 정반대의 과정이다. 프로세스 과정. 일반적인 옥션 경매와는 컴마 웨어 거기서 그런데 거기서 여기서 웨어가 가리키는 건 그럼 뭐야? 일반적인 경매지. 예. 그 일반적인 경매에선 그 아이템은 시작한다 동사 미니멈 프라이스 최소 가격에서 시작해서 비더스 데인데 비드라는 단어 BID 입찰하다. 거기에 ER이 붙어서 사람이 됐어. 입찰자들이 레슬 그래 레슬링 할 때 그거야. 레슬링 한다야. 몸싸움 한다 싸운다야 그냥. 오버 뭐뭇에 대고 뭐뭇에 대하여 체크해치 칠판에도 오버 뭐뭇에 대하여 뭐에 대해서 싸운다? It 그것에 대해서 by ing 뭐뭐 함으로써 오퍼 여선 제안 명사예요. 그들의 제안을 증가시킴으로써 그것을 대고 싸웁니다. 좀 더? However가 포인트지. 그러나 더치 옥션에서는 옥션 니어 돼 있는데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은 물건을 제공합니다. 어떤 가격에 제공하고요. For 의미상이죠. 투부정사. 어떤 사람이 동의하길 기다려. 누구도 그러지 않는다면 더즈 대동사 그러다 그러지 않으면 된 그때 그는 뭐 하겠니?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내려요. 정답은? 예, 단번에 끝났죠? 정확하게 읽으니까 다 보이지? 예, 우리가 포인트 잡는 건 문제 푸는 요령하고요. 제발 어휘요. 연결사 해야 되니? 37? 안 해도 돼? 정말? 알았어. 예, 알았어. 푸는 요령은 안다 이건데 단어는 직접 확인하겠다? 그렇게 하세요. 옆으로 와서. 박스? 8 할 차례 아니야? 옆으로 와서 예, 부탁드려요. 온 엔터링 체크 좀 온 아이인지 뜻은 오케이 마음에 든다. 뭐뭐 하자마자 적어줄까? 온 아이인지 이거 뭐뭐 하자마자 구문이 많은데 안 적어도 돼? 그거 하나만 하면 돼. 알았어. 아, 알았어. 적어달라면 적어주려고 그랬지. 문법 해보 알잖아. 하자마자 많은 거 쓸까 말까? 알았어. 고마워.
일단은 제일 포인트는 on ing 보다는 원래는 upon ing가 포인트야. 동명사 챕터에 나오고요. 뭐뭐 하자마자. 다음 접속사 챕터에서 가장 그 다음 쓰는 게 as soon as 주어 동사. 그리고 이거랑 같이 쓰는 게 the minute, the moment, the instant까지도 다 뭐뭐 하자마자. 접속사처럼 쓰일 때. 제일 골치 아픈 게 두 가지지. 하나는 no sooner than 주어 과거 동사. 다음 hardly scarcely when before 구문. 이것도 과거 분사 쓰고요. when이나 또는 before 씁니다. 싹 다 외워놓으세요. 특히나 이 별표 친 거 두 가지는 부정어 도치로도 연결됩니다. 이미 배우고 나왔지. 집에 들어가자마자가 직역이에요. 점점 when 하고 before요. hardly scarcely when before 구문이요. 저 과거 완료하고 과거 동사 쓰는 거하고 시제 문제하고 예 하자마자 해석하기가 좀 힘들어. 외워놓기 바래. 집에 들어가자마자 문장 전환도 당연히 봐두세요. 내신 다루게 됐다면 예 이그제민 검사했다. 프레임워크 틀을 검사했다. 홀 윈도우 복도 창문을 위드 무엇으로? 내 렌즈로. 에드완스 수거죠. 즉시. 나는 즉시 could see that 데디아를 보다가 아니라 알다예요. 체크 좀. 대절 쓰면 전달 동사가 되면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나는 즉시 알 수 있었다. 어떤 사람이 고우스로 그것을 통과해 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창문. 자, 갑자기 범죄 얘기로 바뀌지. 그래서 그들은 이니까는 그들 나왔니? 예, 아직 몰라. 그리고 한가 A번에서 좀 골치 아픈 거는 여기 had pulled 돼 있어서 이게 현재 과거 완료처럼 보이거든. 근데 절대 과거 완료는 아니야. had 밑에 O형식 뭐뭐 하게 하다. it가 목적어, pulled가 목적격 보어예요. 그래서 과거 분사로 쓴 거예요, 지금. 그들은 각각을 왕관에 대고 당기도록 시켰다, 당기게 했다야.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 그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 C부터 갈래? 그래. 그것은 뭐뭐 때문이었다. 나는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Outline 윤곽. A step. 계단 또는 발자국의 윤곽을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왜요? 여기서 wet foot 젖은 발이 놓여 있었던 발치. 여기서 step은 그러면은 난간이나 계단 턱으로 해석하자. While coming in 들어오는 동안에 젖은 발이 놓여 있었던 난간의 윤곽 또는 발걸음의 윤곽을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 begin to able to 할 수 있었다. form 형성할 수 있었다. opinion 의견을. 요거 봐도 자 이중전치사라 그래. as to 뭐뭐에 대해 뭐뭐에 관해. 현재 지금 남아있는 이중전치사는 as to하고 as with 두 가지예요. 이건 꼭 체크하세요. as to하고 as with요. 어원이네. 이런 거 문법 설명 길게 필요하면은 예 주말에 할게요.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만 적어놓으세요. as to as with고요. 뜻은 뭐뭐에 대해 뭐뭐에 관해 뭐뭐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거든. 근데 거의 해석은 그냥 투 정도 해석으로 따지시면 되는데 여러분 보고 이걸 영작해서 쓰라는 얘기는 안 할 테니까는 할 일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해석만 잘하세요. What had occurred? 무엇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an opinion 어떤 의견을 형성할 수 있기 begin 시작했다. 그러면 그 다음은 a man 어떤 남자 그리고
예? 끝났지 뭐. 순서 됐니? 오케이. 반만 읽어도 풀리네. 잘했다. 39. 자, 순서 넣어보는 건데 아직 페이지 넘기는 분이 있어. Instead of ing 뭐뭐 하는 거 대신에. 자, 뭐뭐 대신에래. 뭐 대신에? Armed 돼 있는데 암에 ED 붙었지. 이게 지금 폴리스를 꾸며줘. 무장한이야. 더 무장한 경찰을 푸팅, 거리에 놓아두는 것 대신에. 그들은 선택했다. Classical music, 고전 음악을 플레이, 연주하는 걸 선택했다. 어? 무장을 한 경찰관을 놓아두지 않고 고전 음악을 틀어줬대. 왜 무장한 경찰을 놔야 되니? 범죄가 많아서? 예. 그럼 범죄 얘기 나온 다음에 쓰이겠지. A. 발음해줘. Fascinating. 매력적인. 실험은 took place, 일어나다, 발생하다. happen 정도로 해석하자. take place의 과거인데. take place 수거야. 일어났다. 작은 호주 마을에. 지난 2년 4 동안 마을은 위트니스 돼 있는데 목격하다의 현 과거 완료죠. 목격해 왔다. 스트리트 크라임, 거리 범죄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목격해왔다. 로컬 지역의 레지던츠, 거주자들, 거주민들은 컴마 하고서는 알람드 나왔지. 분사구문의 삽입이야. 이거 분사구문. 컴마 컴마를 얼마든지 삽입하다. 뭐뭐해 서로 해석하시기로 했지. 분사구문 해놓고선 해석은 서. 알람인데 경고받아서 또는 놀라서. 이 정도로 하자. 여기까지. 스트리트 크라임, 거리 범죄에서 증가에 의해 놀라서 또는 경고받아서. Got together, get together의 과거죠. 함께 모이고. Decide that, 대디아를 결정했다. Confront 뜻은 마주하다, 직면하다. 문제와 마주하는, best way가 주어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was가 동사예요. 다시 해석해줘, 놓쳤니? decide, 결정했다, 결심했다, that 이하를. 됐지? 대세 주어. confront of the problem, 그 문제와 confront, 마주하는 또는 직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was 뭐뭐였다고 결정했어. 뭐라고? offender, 공격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offend 뜻은? 예, 하다. 공격은 offenders예요. 대체 공격하는 사람을 제거하는 거야. 어디서부터? 메인 스트리트 주된 거리에서. 나이트폴, 밤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서. 한밤중에 밤이 내리고 난 이후에 거리로부터 공격자를 제거하는 거다. 계속 모든 하나의 블럭들은 began, 시작했다는데 파이프에 ing가 붙은 거예요. 파이프, 예, 관 있죠? 그 파이프 관. 그것도 되지만은 파이프 아우터 사운드 해놨지. 소리를 내뿜다 정도로 의역을 해야 돼. 파이프나 관을 통해서 보내다라고. 요 단어 때문에 골치 아팠을 거야. 요 단어 때문에. 이걸 우리가 쉬운 단어 있지. PIPE 파이프 알아. 집에 파이프 없는 집 어딨어. 물 들어가는 배관이 다 파이프 아니야 영어로. 되니? 근데 어원은 그 파이프를 갖고서는 꽈서 만들면 트럼펫이나 트롬본 같이 악기로도 만들 수 있거든. 그런 것들을 얘기해 지금. 동사로 쓰이면서 어떻게 의미가 바뀌었는가 포인트고. 자, 모차르트니까는 고전 음악이죠. 클래시컬. 정답은 3번 끝. 답 내기는 쉬운데 파이프 때문에 좀 더 읽었다가는 답 깨져요. 못 풀어. 그러니까 슬슬 이제 고2, 고3으로 가면 알겠지만 어휘수는 정해져 있어.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 어휘는 다 외워야 되는데 고3으로 가면 갈수록 쉬운 단어인데 여러분이 몰랐던 뜻으로 써. 이런 개객기. 막 이렇게 해서 화만 나. 그게 이제 이 시험의 패턴 중에 하나야. 좋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박스부터 정확히 읽기로 했지. 어, 딸 새로 오신 분. 여기 읽어줄래? 요거? 너 아이템? 오케이. In the 땡땡. 그 다음 포지션인데 tend to가 동사예요. 여기 있는 ed는 present를 꾸며줘. presented 해선 제시된이야. 제시된. presented 이거 제시된. 괜히 1번 읽어줄래? 1번에 이거. 요 단어. 선택지 1번에. Initial, 처음 포지션, 위치에서 제시된 물체. 여기까지 됐지? 처음 위치에 제시된 물체. 2번?
어느 거? A번의 이니셜? 이니셜 모르니? 첫 글자? 그래서 이게 처음 의란 뜻이야, 원래는. 물론 여러분들은 첫 글자 의로 많이 알고 있지. 특히나 이거 동사로도 외워놔라. 이니시에이트를 쓰거든. 시작하다라는 뜻을 쓰입니다. 이니셜 하나 줘놓고선 이니셜이라는 단어는 얘 그냥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서는 내는데 출발은 이니시에이트가 동사예요. AT 붙어서 시작하다고요. 거기에 이니시얼 하면요. 스펠트였네. 이니셜 하게 되면 첫 글자라는 명사, 첫 글자라는 명사와 첫 글자의 처음의라고 쓰여요. 원래는 처음이야. 그래서 처음 나오는 거에서 그게 이니셜이야. 처음 위치에서 프레젠티드 제시된 물체가 2번 고정된 물 위치에서 제시된 물체 3번 마지막 위치에 제시된 물체 랜덤 임의로 제 임의 위치 임의의 아유 임의 위치에 제시된 물체 variable 다양한 위치에 제시된 물체가 텐드투부터 읽어주면 되겠다. 텐드투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get 땡땡 계속 레이팅 사람들에 의해서 1번 극단적인 등급 비율 레이팅 등급을 얻는 경향이 있다. 처음 나오는 게 사람들에 의해 극단적인 등급을 얻는다. 말 되니? 안 돼? 예를 들면은 아까까지 만화책 보던 게 미스터 초밥왕인데 경연대회를 했어. 되니? 1번에서 만점이 나왔어. 그럼 2번은 왠지 그거보다 좀 떨어져 보이면 만점이 안 나와. 예적한테서 만점 나올 텐데. 그러니까 처음에 졸라 좋으면 그러니까 극도로 잘 봤지? 다시 고정된 위치에서 제시된 물체가 적당한 등급을 받는다. 마지막 위치에 제시된 물체가 클리어, 분명한 등급을 받는다. 임의로 제시된 물체가 언서테인, 불확실한 등급을 받는다. 다양하게 제시된 물체가 평균적인 위치로 받는다. 우리 솔직히 뭘 하고 싶어? 처음 아니면 끝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야? 예, 대충 그러지 않을까? 자, 보자. 본문. 오더부터. 순서 효과는 prejudicial에 있는데 prejudice가 명사예요. 여기 C2로 끝나요. 편견, 차별 이런 단어야. 원래는 judge 있지. 판단하다란 단어에 원래 단어 어원은 judge 뜻은 판단하다, 재판하다. 됐지? 거기에다가 프리가 들어갔어. 미리 판단하다가 프리 미안 스펙 날렸어. 주 디 쓰가 돼서요. 미리 판단하기가 돼. 예측은 아니고 아 넌 그런 놈일 거야. 아 나 강남 살아. 그러니까는 어 존나 부자고 잘 살 거야. 뭐 이런 거 있지. 편견 어 옳지 절대로 좋지 않은 거. 편견적인 AL부터서 형용사 됐어. 임팩트 영향력을 영향력이다. 대시 꾸며줍니다. 뭐뭐 하는 임팩트 영향. 이씨 아 너 듣기로 했지 참 미안. 빨리 앉아. 13년 3월이야. 대부터 뒤에 읽어줄래? Question 몇 가지만 하나 너무 기니까 질문 생각 대답 또는 상품의 프레젠테이션 제시 순서가 이게 주어 해즈 가지는 영향력 온 뭐에 대하여 리스폰던트 응답자에 대하여 ENT가 됐는데 여기선 사람이란 뜻이다. 리스폰드 응답하다의 응답자 되니 요거 되게 악랄해. 특히나 여론조사할 때 이거 되게 많이 써. 여론조사할 때 정말 짜증나거든.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멍청하게 그냥 당하는데 이게 통계에서 오류 중에 하나야. 예를 들면 A 화장품, B 화장품, C 화장품이 있습니다. 되니? A 화장품은 B 화장품보다 더 인기가 많아요. B 화장품은 C 화장품보다 인기가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 상식에서는 A 화장품이 가장 인기가 좋을 것 같죠? 근데 다시 통계 짜보니까는 C 화장품이 A보다 더 인기가 많아요. 그런 경우 허다해요. 허다해요. 그러니까 여론을 조작하면서 사람들한테 판단하는 그런 것들도 이런 건데 문제를 일부러 제시하는 순서들을 그래. 예를 들면은 처음에 박근혜가 정치를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 같은 놈은 아니요.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순서를 이래요. 북한의 위협이 다가옵니다. 북한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아니요. 예. 북한 문제에 대해서 현재 정부는 어찌어찌한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옳다고 생각합니까? 점점 말려들어가. 그리고 마지막에 박근혜가 북한의 그 정책을 시행하도록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그런가? 하게 돼요. 존나 악랄한 방법이에요. 계속하자. 순서가 중요하다는 건데 계속. 그 물건이 is located in 돼 있는데 수동으로 쓰였지만 능동으로 해석하자. 위치하다. 그 물건이 위치하다로 해석하자고. 왜? locate가 원래 뜻을 위치시키다야. 근데 위치되어 있다 하면 너무 딱딱하잖아. in the first, 처음, last, 마지막, 중간에 위치에 있는가? whether 아닌가는 해서 자 요거 좀 까다로워. whether가 문장의 주어로 나왔다. 그래서 affect가 동사다. 다시 해석할게. 어떤 물건이 아이템이 first, 처음, 마지막, 그리고 또는 중간의 위치, 중간의 포지션, 위치에 is located, 놓여 있는가, whether 아닌가, 주어는. 계속. 때때로 영향을 미친다.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or 또는 응답에 영향을 미친다. 그 물건에. 몇 가지? 스터디, 연구가 있다. 오더 이펙, 이러한 순서 효과를 알아차리는 연구가 있다. 잘 봐, 스티뮬러스인데 자극입니다. 단어 외워놔야 돼. 처음 일찍 자극이. 그래서 초기 자극이야. Early stimulus에서 초기 자극이. 뭐로 act as 하면 뭐뭐로써 기능을 하다. serve as를 써도 되는데. act 행동하다인데 as 뭐뭐로써 행동하다야. 그래서 이게 의역을 하면 뭐뭐로써 기능을 하다 발휘하다로 돼요. as가 뭐뭐로써. 뭐뭐로써 기능을 한다? frame of reference, 참고. 아까 리퍼가 언급하다였는데 요선 참고로 바뀌었지. 짜증나라. 참고의 틀로써 기능을 발휘할 때. 뭐에 관해? 레더, 나중에 있을 스티뮬리인데 이거 잘 봐도 잠깐만. 단수가 스티뮬러스고요. 복수가 스티뮬리예요, 이거. 다시 스티뮬러스가 단수입니다. 자극이고요. 자극 드리면 스티뮬리예요. 다시 해석할게. 몇 가지 연구가 있다. 때 끊고 순서 효과를 알아차리는 몇 가지 연구가 있다. 웬 뭐 할 때 초기 자극이 자극이 리퍼런스 언급 또는 참고의 틀로서 액트 기능을 발휘할 때 for 뭐뭇에 대한 나중에 자극들에 대한 결국은 뭘 얘기해? Early stimulus니까 정답은 1번이야. 처음이야. 쉽지? 단어가 좀 어렵니? 할만해? 전혀? 어떻게 할까? 41, 2 마음 같아서는 안 풀고 싶은데 해줘? 아니요. 해줄게. 해달래. 근데 솔직히 쉽게 풀어. 제가 안 풀게요. 다 안 읽잖아. 41 선택지부터 먼저 가자. 되게 나빴다 그러고 보니까. 방금 읽은 사람 뒷자리에 앉은 거 아니야. 나 제일 마지막에 읽으려고. 저 어떻게 괴롭히지 쟤를? annoying, 짜증나는, 성가시는 어플리케이션 여러분 앱이라고 외우는 게 이거예요. gadget, 도구, 장치란 뜻이에요. manage, 관리하다, 다루다고요. 예, 형사 gadget 있죠? 예, 온갖 장치가 다 튀어나와서 gadget 형사예요. 그렇게 외워놨어 나도 gadget. 가젯, 장비. 그래서 맨날 우산만 떠오르더라고 이 단어 외울 때마다. gadget 만능파라고. 어떻게 너의 장치를 매니지 관리하는가 또는 관리하는 방법. 근데 어디서? 온라인에서. 긴급 서비스 뭐를 위한? 모바일 사용자를 위한. 스티키 끈적거리는? 들러붙는? 스마트 태그가 너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데 스마트 태그가 뭔지는 알고? 몰라 나도 본문에서 보자. make가 동사인데 living on learned 있거든. 아 이게 좀 짜증나게 하네.
왜냐하면 live on 하면 뭐뭐를 기초로 살다 근거로 살아가다는 뜻이고 run에다가 덜을 붙여놨지. 그래서 운영 작동이란 뜻이긴 한데 작동 운영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너를 목적어 so forgetful 너무 잊어버리게 만든다 하니까는 졸라 바쁘게 달려가면서 살아가는 게 너를 까먹게 만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긴 해. 근데 굳이 이렇게 딱딱하게 쓸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 근데 내용은 이해됐지? 다시 직역은 이거야. running 달리기 또는 운영 운영에 맞추어 living 살아가는 거 주어 이 make 만든다 너를 너무 까먹게 만든다고. 결국은 졸라 바쁘게 살아가는 게 너를 까먹게 만든다. 자 본문 가보자. annoyance인데 성가신 것들이에요. 가장 큰 성가신 것들 중 하나 가젯 필드인데 장치나 도구로 필드 채워진 세상에서 가장 성가신 것 중에 하나는 대디하다. continuously 우리가 계속 manage to 겨우 뭐뭐하다 가까스로 뭐뭐하다 manage 관리하다 아니야 to 부정사 나오면 manage가 우리가 알아 매니저 관리자 근데 manage to 부정사 하면 겨우 뭐뭐하다 가까스로 뭐뭐하다 그걸 겨우겨우 잘못 놓아둔다는 점이야. 우리 그러지. 뭔 얘기냐 뒤 읽어보자. 잘못 놓여진 리모컨을 찾기. 아 예. 스마트폰이나 심지어 우리의 자동차 키를 찾는 것은 이즈가 동사. 나돈이 찾으면 못 찾아. 버덜소 그냥 찾고 가. 성가신 것 나돈이 뿐만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는 노력이다. 시간 컨서밍 소비하는 인데버 노력. 시간 소비 노력이다. 맞지? 뛰어난 새로운 발명품 콜드에서 괄호 열고 and find 붙이면 찾는다 라는 뜻인데 이 and이 and란 뜻인가 봐. stick and find라고 불리는 새로운 발명품이 여기 way하고 forgetful 사이를 한번 끊을게. how가 생략돼 있어. 여기 방법을 바꿀 것이다.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바꿀 것이다. 그지? 그럼 이 도구는 어떻게 찾지? 그지 않아? 스틱 앤 파인드라고 불리는 새로운 반명품이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사람들 리모컨이나 여기 있는 리모컨이나 스마트폰이나 심지어 자동차 키 뭐 잊어버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는데 그럼 나중에 스틱 앤 파인드는 어떻게 찾지? 그게 또 참 고민되는 문제 중에 하나지. 좋아. 40일 제목은? 4번 같지? 뭔가 붙여놓는 태그가 삶을 바꿔놓는다 해서는 그쪽으로 가 상품 설명이야. 자 그럼 빈칸 출원해 봐야겠네. then 그 다음에 뭔가를 붙여놓나 봐. then 여기 그때 사용자는 찾는다. 잃어버린 물건을 by 뭐뭐함으로써 다른 방향인 으로 움직임으로써 identify 확인하기 위해 구별하기 위해 it 그것의 뭘 찾기 위해 위치 찾는 거지. 우리 잃어버린 핸드폰이나 잃어버린 리모컨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위치 정답은 5번. 1번부터 5번까지 다 뭐, 단어 모르는 단어. 3번. obstacle 장애물 방해물 방해 장애 되니? 네. 예. 다음 시간 많지? 다음에 쳐도 나갈게. 이번에 어디부터 할까? 빈칸부터 할까? 아니면 앞에서부터 할까? 어려운 게 어디 거냐고. 너희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게 어려워요. 이거 거기부터 시간이 오래 걸려? 거기를 더 빨리 풀어서 시간을 단축했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거든. 잘못 읽는 이유야. 마지막 문장을 읽어도 답 나와. 좋아. 근데 마지막 문장에 단어를 모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단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자 이건데. 예. 요지 이메이징부터 첫 문장 못 빠뜨려. 누가 읽은 차례야? 너야? 상상해라. 대드 있고 락 월 바위 암벽을 올라가고 있다는 걸 상상해보아라. 산에서 너는 반쯤 와있어. 벽에
Valley flower, 계곡 valley, 계곡 바닥 어버브 보다 위로 수백 피트 있는 벽의 한 중간쯤 있어. 참고로 밑에 그거 있지? 그 암벽 등반하는 거. 어. 어, 실제 해봤니? 나는 뭐하러 그렇게 올라가나? 차로 가면 될 걸. 편한 길 놔두고. 늘 드는 생각 중에 하나인데. 몰라, 군대 갔다 와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 갔다 올 사람들은 화이팅! 응, 산이 싫어졌어. 나 예전에 산 좋아했는데. 좋아. Let's G 돼 있죠. 여기 밑에 있습니다. 선반처럼 튀어나온 바닥인데 넌 도달했다. 작은 Let's G에 도달했어. Just 막 도달했다. 현재 완료. Just have come에서 완료 용법이라고. 너는 just 막 have come 도달했다. 도착했다. 작은 Let's G to에. 뭐 별로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근데 현재 완료 구문에서 just 썼으니까 완료용법이다. 그 얘기를 빨리 지나갔네요. 체크 잘했어요. 너는 알고 있다. vulnerable 또는 vulnerable인데 취약한. 단어 좀 짜증나지? be vulnerable to라고 쓰고요. 항상 옆에 따라 해줄래? 단어만 외우지 말고 be vulnerable to에서는 전치사 to를 써. 뭐뭐에 취약한, 뭐뭐에 연약한, 뭐뭐에 약한. 뭔가 발음 자체가 막 입이 막 vulnerable 하니까는 취약해 보이지? 전혀 안 그런가? vulnerable, vulnerable. 미안해. 아이 좀. 아 이게 V 발음 하느라. 알았어. 바람이 픽업 집어 올린다면 너는 취약해져. 그러나 그 렛지에서 한번 끊고 너는 enlist 적어도 어떤 감각, 안전의 감각은 가진다. 문제는 뭐뭐다, 데디하다. keep moving up. keep ing 계속 뭐뭐하다. 계속 올라가기 to 위해서 컴마 때문에 그래. 요 컴마 때문에 to가 부사정법이 돼.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 너는 뭐 have to 뭐뭐 해야 된다. abandon 뜻은 버리다. security 안전을 버려야만 한다. reach for 도달하다. 또 다른 hold 잡을 것, 잡기, 잡는 자리. 자, 수거 하나 있어. Let go of입니다. Let 다음에 동사 원형 쓴 몇 안 되는 건데요. Let go of 보내다, 내보내다 라는 뜻이고요. ing가 붙어서 내보내는 것. Let go of. 야, 이거 원형 부정사 문법책에서 했어. Make believe, let go of. 그러한 안전의 감각을 내보내는 것은 is a challenge, 도전이다. 근데 자, 뭔 얘기야? 앞으로 나아가려면 안전한 것을 잠깐 3번. 버려라. 무슨 3번이야? 기초가 튼튼해. 4번. 안전을 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야 된다 아닌가? 안주하다요? 안전한 채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 살다 주자야. 집주할 때. 안전한데 머물러 산다란 뜻으로. 예, 그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현실에 안주하다에서 더 나아가지 않는다.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뜻이고요. 다음 19번은 쉽지. 20번 오케이. 1번 선택지부터 스텝 단계. 아카데믹 스킬 학문적인 기술을 향상시킬 단계. 펑션 이피션틀리. 이피션틀리 효과적으로. 펑션 기능 어떻게 뇌 기능을 효과적으로 개발하는가. 예, 자극 주시면 돼요. 계속 베네핏, 이익, 베네핏도 되고 비니핏도 되고 뭐든 좋아. 영국식 발음, 미국식 발음, 흑인 발음이라고 다 인정할 테니까 읽기만 하면 돼. 다 인정할게. 알았지? 아, 그 발음 틀렸어요? 아니야. 외국인 보면 천인천색으로 얘기해. 못 알아들으면 그게 미국인이 바보야. 꼴려? 그럼 지가 한국말 배우든가. 아니 꼬아? 외국인한테 씨발 욕했더니만은 잘만 알아듣구만. 욕은 잘 알아들어요, 그 인간들도. 그래서 enhancing 향상시키다의 ing 신체적인 컨디션 상태를 향상시키는 것의 이점들. 정신적인 활동의 효과 온 뭐뭐에 대한 신체에 대한 correlation인데 상호관계입니다. 코가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관계를 짓는다 해서 상호관계 between 뭐 사이에 운동과 신체 사이의 상호관계. 이거 풀 때 하나 요령이라 그랬다. 단수는 몇 번? 2번, 4번, 5번. 복수는 1번, 3번. 이해되니? 그것부터 먼저 체크해라. 여러 개 나열했으면
1번, 3번 중에 찍으면 되고요. 하나만 갖고 주제를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러면 2, 4, 5번 중에 고르시면 돼요. 예. 예. 녹화 중이에요. 잘 하셨네요. 녹화 아니야. 계속 녹화 중이야. 접어야겠네요. 안 접어. 왜 접어? 아니야. 지금 이거 쟤 때문에 찍은 거 아니야. 20번. 아, 이반 원래. 아, 뭐라고? 너희 소리 다 들어와. 내가 아까 방송 중이라고 얘기했는데. 아, 읽는 건 상관없어. 읽는 소리 잘 안 들려. 어디까지 얘기했지? 이거 원래 이 타임에 사람 이거보다 더 되지 않아? 걔들 보라고. 취소내잖아. 난 이만큼 나갔다는 증거는 남겼잖아. 끝. 어? 집에 가서 방송으로 홈페이지, 학원 홈페이지만 들어와도 다 볼 수 있는데. 홈페이지 있어요? 예. 순천에서 몇 안 되는 우리, 아, 우리 작아 보여서 그런가 보구나. 순천에서 내가 알기로는 규모, 그러니까 우리 학원이 이렇게 얘기해 줄게 미안하지만 고가 정책을 사용해서 소수로만 운영하는 그런 좀 그게 컨셉이에요 우리 학원은. 어, 재수없다고요? 예, 싸구려로 뭐 그냥 하는데 솔직히 운영해 보니까 그게 적자라서 차량 예를 들면 15만원 20만원 받아갖고서는 차량 운행비하고 학원 관리비하고 나면은 강사한테 들어가는 거 딸랑 5만원이야 그러면은 몇 명이 돼야지 강사한테 수익을 내줄 수 있겠니? 30명에서 100여 명 가까워야 돼요. 안 그래요? 3, 5, 15, 5만원씩 30명이 돼야지 한 150명에다가 100명이나 돼야지 500만원 정도를 쳐주는데 안 그러면은 15만원짜리에다가 그 인원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강사 질이 좋을까 나쁠까?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작은 선생님 붙들어 놓고 있겠니?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 있겠니? 이런 시장도 있고 저런 시장도 있는 거야. 그치? 어떤 중국집 가면은 그래 4,500원에 짜장면을 파는 중국집도 아 이거 먹고서는 중국요리 다 먹었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 평생을. 근데 예 이혼보기가 해주는 중국요리 먹어보고서는 아 내가 그동안 먹었던 건 중국요리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됐니? 한 1억원, 1억원까지는 아니고 한 8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한 중국에서 나오는 만한전석을 정석 들어본 적 있니? 만한전석 만개의 요리를 깔아놓고서 일주일 동안 처먹는 황제들이 먹는 요리 예 얼마 안 했죠? 예 그런 요리도 있어 학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20번 프리주디스 아까 했었어 인기 있는 편견, 대중적인 편견은 오퍼 제공한다. 블랙 앤 화이트, 흑백의 그림을 제공한다. 무엇이? 버수스 돼 있는데 우리가 VS로 외우는 단어야. VS로 외우는 단어, 뭐뭐 대로 외우는 단어 있지? 이게 버수스야, 원래 단어는. VS 쓰는 거 있죠, 요거? 이게 버수스야. AT인데 BT 할 때. 브레인 버수스 바디 패러다임이야. 발음만 잘하시면 뭔 단어인지 알아. 패러다임 그거야. 패러다임이요? 생각이나 개념의 틀이요. 패러다임이고요. 영어의 뜻은 그렇고요. 우리도 그냥 패러다임이라고 쓰는 거는 생각이나 개념 또는 사상의 틀을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뇌와 몸의 패러다임의 흑백의 그림을 제공한다. 자 편견이 뇌와 몸에 대해서 흑백의 그림만을 제공한다고 다양하지가 않고 검은색 아니면 흰색 계속 told that 때 있죠 그래서 듣답니다 우리는 종종 데디아를 듣는다 exercise 운동이 body 몸을 향상시키는데 반면에 읽고 쓰고 생각하는 것은 be mean to, 뭐뭐 하도록 의도되다. 자, 이것 때문에 해석이 어려워. mean to도 부정사하면 의미하다가 아니라 의도하다야. mean to 부정사하면 생각,
읽고 쓰고 생각하는 것은 브레인 뇌를 발달시키도록 의도되었다. 의미되었다. 이상하지? 안 그래? 내가 읽고 쓰는 행위가 뇌를 발달시키기 위해 뇌를 발달시키도록 의도된 행동이다. 이 얘기가 맞겠니? 의미된 행동. 의미가 더 이상하지 않아? 뭔 말인지 이해됐지? 자, 다시.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개념이. 흑백이라고 얘기했어. 이 사람이 얘기하는 바. 뇌와 여기 있는 거. 몸의 패러다임이 흑백이라고 얘기했지, 여기. 그럼 좋다는 뜻이야, 나쁘다는 뜻이야. 우리는 종종 들어. 운동이 몸을 발달시킵니다. while 반면에 읽고 쓰고 생각하는 것은 뇌를 발달시킨다고 생각해. 발달시키도록 의도되었어. 근데 this flawed 이것은 결함을 가진 perception 인식이다. 잘못됐다 이거지. 결국 뭐야? 몸을 움직여도 뇌는 발달하고 뇌를 움직여도 몸은 발달한다고. 아닌 것 같지? 실제로 그래. 괜히 계속 액티비티 정신적인 활동 서치해즈 모모와 같은 너무 길어. 여기 있는 세미나에 돼 있는데 여기서 야 칠판 좀 봐줘. 서치부터 괄호 세미나에 괄호다다. 멘탈 액티비티가 주어고 아가 동사야. 칠판에 보이니? 멘탈 액티비티가 주어고요. 서치부터 괄호고 한 줄 두 줄 뒤에 세미나에서 끊는다고. 동사 재빨리 눈으로 찾는 건데 이거 스캐닝 기법이라 그래. 문법을 먼저 배우셨으면 동사부터 찾아요. 읽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이 단어가 약하기 때문에 단어 때문에 쩔쩔매니까 그런데 일단 구조를 찾아. 문법이 더 재밌어. 정신적인 활동, 서치즈 뭐와 같은 읽고, 라이팅 쓰고 mathematical problem, 수학 문제를 풀고 크로스워드, 십자 말퍼즐이 크로스워드야. 십자 말퍼즐 하거나 participating, 참가하다, 인까지 외워놔, 뭐뭐해. 세미나야. 써인 대로 읽으시면 돼. 세미나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정신적 활동은 primarily 주로 primary school 초등학교 거기에 LI 이거 붙었어. prime 중요한 primary 주된 기초적인 primarily 주로 be concerned with입니다. 뭐뭐에 연관되다 관련되다 뇌와 관련되어 있는 while 반면에 그들은 또한 이것도 외워놨네. be relevant to 뭐뭐에 연관 있다 관련 있다 타당하다는 뜻이 원래 직역인데 몸에도 또한 연관이 있으며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은 운동과 신체의 정신적인 운동하고 신체의 관계 아니야? 이거 엑서사이즈만 얘기하면 안 된다. 바디는 맞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야? 십자 말퍼즐에도 바디 몸에 관련이 있다고. 정답은 예 여러분 상식 상상하던 거하고 좀 달라. 그 있잖아 혹시 드래곤볼 만화 봤니? 예 거기서 뭐해? 훈련해 안 해? 안 해.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마음속으로 막 하지 않나? 그 시간과 정신과 시간에 방에 들어가서는 훈련하다가 말고 거기서 마인드 하면서 마음속으로 막 서로 효과 많아 그거. 나도 볼링할 때 그거 많이 효과를 봐. 볼링할 때. 정반대도 마찬가지야. 몸을 움직임으로써 학습 능력이 향상돼. 그래서 들으면서 쓰라고 한 거야. 들으면서 쓰면서 이게 동시적으로 움직이면 학습 효과가 몇 배가 돼요. 둘이 제일 못하는 것 같아. 야, 여기까지 얘도 좀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듣고 난 다음에 칠판에 써줘야 그때서 손이 움직이지. 듣는 건 듣는 거대로 따로. 근데 듣고 쓰고가 동시에 안 되지. 듣고 쓰고 눈으로 읽고가. 세 가지 맞추세요. 인간은 타고났어요. 멀티태스킹을 하게 해요. 연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이 작업 효율을 저하시킨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예, 이건 맞아요. 이건 맞아. 그런데 멀티태스킹을 하도록 인간은 진화해 왔습니다. 인간은 육식동물일까요? 초식동물일까요? 잡식이라고 하지 마세요. 육식동물이에요. 다시 하죠. 예, 닭 눈 어디 있니? 앞에 있니? 좌우에 있니? 좌우에 있어. 닭 머리 안 봤니? 닭 안 먹니? 아니요. 닭
내가 먹는 거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거 아니야. 다음 부엉이는 눈이 어디다 어디 붙었니? 앞에 붙었니? 좌우에 붙었니? 다시 하자 그럼. 말은 눈이 사자는 눈이 앞에 있어? 좌우에 있어? 사슴은? 말은? 왜? 예 맞아 잡아먹힐까봐. 인간은 눈이 어디 붙었니? 앞에요. 육식동물일까요? 초식동물일까요? 다시 할게요. 초식동물은 장이 길어요. 인간은 장이 길어요? 초식동물에 비하면? 엄청 짧아요. 인간 맹장 길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 맹장이요. 미안해요. 예! 맹장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소의 맹장 길이가 이 정도예요. 몇 바퀴 돌아서 이렇게. 양은 이 정도 하고요. 왜 맹장이 기냐고요? 풀을 뜯어 먹으니까 소화가 안 돼서. 맹장이 하는 역할은 나중에나 하고요. 췌장이 하는 역할은요. 됐나요? 예. 인간은 육식동물로 점차 진화해 왔어요. 고기 먹을래? 풀 먹을래? 반찬의 값은? 고기 반찬. 아니야? 맞잖아. 응. 고기 반찬이 최고야. 육식동물로 진화해 왔는데 동시에 예를 들면 네가 동물보다 힘이 세? 세? 네가 헌터게더러 수렵채집인이라고 생각해봐. 동굴에 사는 사람이라고. 인간은 어떻게 사냥을 했을까? 도구로? 창으로 나무창을 만들었어요. 나무창 던져봐야 맞을까요? 한 100명이 던져서 하나 맞겠죠. 인간이 사냥을 하는 방법은요. 1번 사냥 방법은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빨리 뛰지는 못하지만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오래 달릴 수 있어요. 예, 사자랑 표범이랑 육식동물들은 더운 날에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 뛰지도 못해요. 이유는 털 가죽으로 덮여있기 때문이죠. 근데 인간은 예, 털을 포기했어요. 따라서 개 달리고 나면 어떻게 혀 내밀고선 헉헉거리지. 근데 인간은 혀를 내밀 필요 없이 온몸에서 땀을 흘려요. 온몸으로 열을 발산합니다. 곧 뜨거운 한여름에도 계속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사자나 표범이나 늑대나 이런 애들을 피해서 혼자만의 사냥 시간을 만들 수 있죠. 사슴을 쫓아갑니다. 사슴이 지쳐요. 물론 사슴이 사람보다 빨리 뛰겠죠. 근데 계속 쫓아가야 지쳐요. 지칠 때 창 던져요. 다쳐요. 사슴은 피 흘리는데 도망가요. 그래도 쫓아가야. 계속 쫓아가야. 예. 여러분이 하게 될 일이야. 하루에 30km 걸어 뛰어져 걷고. 화이팅. 남자들 군대 가면 해. 짐 메고 해. 되더라고. 그렇게 해서 사냥 지친 사슴을 잡았어. 그럼 들쳐메고 도로 어떻게 해야 돼? 뛰어간 것만큼? 집에 있는 동굴로 돌아와야 되는데 해 떨어지기 전에 와야 돼. 해 떨어질 때쯤 되면 시원해지면 누가 와? 하이에나, 늑대, 사자, 은혜씨, 표범, 치타 다 달려들겠지. 피냄새 맡고. 예, 빨리 짊어지고 빨리 뛰어와야 돼요. 졸라 빨리. 예, 군장 메고 뛰울 거야 너희들. 군대 가면. 화이팅! 사랑해! 군장 무게 40kg 정도 돼요. 몇 년 안 남았어? 사랑해. 되더라니까 그게? 총 무게까지 한 60kg 되거든? 50에서 60kg 되는데 그거 메고 한 9시간 걷고 뛰고를 해. 9시간을. 와. 사랑해. 처음에 한 15km 뛰고요. 그 다음에 20km 뛰고 그리고선 30km 뛰고 그 다음 60km로 늘리고요. 예, 11사단 같은 경우는 한 3박 4일에서 2박 4일을 그러고 2박 3일을 그러고요. 그냥 길에서 자요. 짐 메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노숙해요. 그리고 또 와요. 나 했어. 다시. 그런데 동시에 내 말은 인간은 육식동물로 진화해 와서 포식자를 쫓아야 돼.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가 나를 잡아먹을 거를 항상 경계해야 되죠. 따라서 항상 오감을 다 열어놓도록 진화해 왔어요. 곧 차라리 이거야. 뇌를 동시에 두 가지 일에 맡기면 뇌는 효율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손 움직임, 귀 움직임, 촉각을 같이 적용을 하면 뇌의 움직임은 더 살아납니다.
이거를 코디네이션이라 그래요. 협음이라 그러죠. 우리가 코디한다 그러지 뭔가를 조화롭게 맞춰서 모든 신체 반응을 같이 움직이는 것. 들으면서 쓰세요. 일단 그게 결론인데요. 아 지금까지 얘기한 거 전부 다 예 수능에 나왔던 거야. 어 인류학 얘기는 기본으로 나온다. 안트로폴로지 때. 야, 21, 1번 선택지부터 중요성 well balanced 잘 균형 잡혀진 식사의 중요성 어려움 clean water source 깨끗한 물의 원천을 secure 보장하는 어려움 우리는 그나마 나은 줄 알아 슈가 스위트인데 설탕으로 달콤하게 된 beverage 음료의 위험함 for 누구에 대한? children, 아이들에 대한 필요성 드링커블 워러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하는 것의 필요성 에스쿨 학교에서 익세시브 워러 과도한 물 사용에 대한 경고 어디서? 공공장소에서 되어 있는데 자 본문은 뭐라고 나오는지 보자 드링킹 워러 물을 마시는 것이 컨트리뷰트 투 외워놔야 된다 뭐뭐에 기여하다 좋은 건강에 기여할 수도 있고 학교는 유니크 포지션, 독특한 위치에 있다. 투 뭐뭐 할? 프로모트, 홍보할, 촉진할. 승진시키다도 프로모트야. 판촉하다. 이거 프로모트 다 이어니까 와더라. 홍보하다, 판촉하다, 승진시키다. 촉진시키다? 별걸 다 있는데. 헬시, 건강한, 다이어터리, 식사의, 다이어트 식사란 단어야. 식사의 행동을 촉진시킬 독특한 장 위치에 있다. including 뭘 포함하여? sufficient water 충분한 물을 마시는 걸 포함하여. 그러니까 애들이 물 좀 많이 마셔라. 뭐뭐 이상 95% 이상의 아이들과 adults인 사춘기 아이들은 enrolled 어디에 등록되어 있다? 학교에 등록되어 있다. enroll 등록하다야. roll 해서는 roll이 문서 서류란 뜻이 있어. 물론 먹는 거 롤도 있고요. 롤 케이크도 있지만 원래 서류가 돌돌돌 말잖아. 그 서류 안에다 넣다 해서 등록하다야. 학교에 등록되어 있고 학생들은 전형적으로 스펜드 보낸다. 엔리스트 체크 좀 적어도 엔리스트 적어도 매일 학교에서 6시간은 보낸다. 아이 짜증나. 학교에서 몇 시간 보내? 한 12시간 보내? 그럼 몇 시야? 15시간? 14시간 15시간이지. 왜 야근 왜 야자 시키냐고? 여러분이 회사 가서 또 야근하라고. 웃기는 일이지. 수업 중에 낮 시간대 수업 효율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도리어 야자 때 혼자 조용히 있으면서 그때부터 정신 돌아오지. 응? 난 그러던데? 아, 야자 때 더 졸려? 수업 때는 초롱초롱한데? 어, 다 졸려? 어. 결국 뭐야? 야근하는 게 더 효율이 좋아지는 이상하게 만든 시스템이야, 이런. 회사가 돌아올 걸? 문제는 거기 있지. 공장 노동자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이야. 원래 이게 이 야근 야자하는 시스템이 야근을 잘하게끔 만드는 시스템이고 밤늦게까지 해도 공장에서 기계가 척척하는 손 안 잘리라고 13시간 14시간 노동을 해도 손 안 잘리고 어디 화상 안 입고 그냥 적당하게 일 좀 하는 공장 노동자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현대적인 창의적인 시스템하고 전혀 관계없어. 아쉽지만 어쩔 수 있냐? 교장 선생님 몇 살인데? 6.25 전후에 태어났겠지.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들은 아 임용고사 받겠지 그래. 학교 선생님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해서는 결국 6.25 전후에 태어난 다음에 뭐야 그 공사 그 군사 독재 시절에 태어났기 군사 독재 시절에 학교 다녔을 거 아니야. 어 언제까지가 군사 독재지냐고 문민정부 들어선 김영삼 정부 때까지도 어느 정도까지는 군사독재 잔재가 남아있었어. 예, 내가 참고로 96학번이니까는 IMF 97학번 터졌고 김영삼이 95년도인가 94년도인가 96년도인가 그때거든. 그러니까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전부 다 그 선생님들은 학창시절을 보냈던 그 사람들은 너희 부모님 마찬가지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봐. 부모님하고 대화돼? 안 돼. 원모님, 부모님이 하라 그러면은 아 이건 말고 다른 건 안 될까요? 안 받아줘? 그냥 무조건 하라지. 부모님 탓할 거 아니야. 부모님이 배운 교육이 그거라서 그래. 부모님이 배운 시험이 그거라서.
그 시험 체제 안 바뀌었어. 안 바뀌어서 미안하지만 그 시험 체제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근데 웃긴 거는 요즘에 뭘 원해? 알파고 나오면서 창의적 인재 원하지. 창의적 인재 수능 이 패턴은 미국에서 들어온 거야 전부 다. 무슨 얘기냐고? 여러분들은 흰쌀밥을 먹고 있는데 미국에서 들어온 흰쌀밥 위에다가 생크림을 얹어놨어. 그리고 먹으래. 와 맛있겠다. 소화 잘 되겠다. 예, 공장 노동자 기르는 이 시스템에서 12시까지 우리가 왜 일해야 돼? 솔직히 야자 때 내가 그냥 가서 하면 될걸. 야자 때 와서 그냥 중요한 거 찍혀놓고서는 혼자 자율적으로 풀어보면 되는데 그 많은 수업 왜 하는데? 엑기스로 시험 나올 때만 찍어주면 안 돼? 그럼 그냥 그 설명 부분은 그냥 내가 책 읽으면 안 돼? 그냥 읽어와라. 그래서 어디 낸다. 토로 얘기해보자. 안 해왔니? 그럼 말고. 그럼 넌 떨어지고. 근데 난 여기 낸다. 근데 내는 방식에서 문제지. 객관식으로 내려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야, 객관식도 좋다고 여기서 나온다고 찝어주면 되잖아. 뭔 방법이야 이건? 난 이해가 안 돼 그런 거 보면. 날 그래서 대통령 만들라니까 늘 얘기하지 마. 내가 대통령을 싹 고쳐준다니까. 그리고 그러려고 너희들 가르치는 거라고 몇 번을 얘기해. 너희들이 스카이생이 돼야 된다고. 명문대생이 돼야 내가 그래도 면이 좀 살지 않겠니? 응? 5년쯤 뒤에 내가 국회의원 선거라도 나가거나 그럴 때 보좌관이라 좀 쓰거나 응? 이 정도 잘 가르친 선생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순천의 교육도시로서 제대로 살려주겠습니다 할만하잖아. 잘 되라고. 하여튼간에 이게 좀 웃겨. 그러니까 뭐야? 내 학원에서 내 입장에서는 난 너희들한테 김치나 또는 젓갈 정도가 되고 싶어. 서양 시스템, 한국 시스템, 쌀밥에다가 생크림을 얹어놨어요. 그냥 먹으라 그러면 한 세 숟가락 뜨겠니? 예. 예를 들면 이래. 밥에다가 마요네즈, 따뜻한 밥에다가 마요네즈를 넣었어. 비벼 먹으면 맛있긴 해. 근데 많이 먹을까? 많이 못 먹어. 거기에 간장하고 참기름만 좀 있으면 먹지 마냥. 마가린. 마요네즈 밥이나 마가린 밥 안 먹어봤어? 느끼해. 맞아. 근데 의외로 먹을만하다. 따뜻하게 막 한 갓한 밥 있지. 따끈따끈한 거. 여기다가 마가린을 탁 넣고서는 비벼봐. 그럼 기름 번들번들 해갖고서는 느끼하다고 좀 맞아. 먹을만해. 그럴 때 필요한 거 뭐야? 간장, 고추장, 젓갈, 김치. 안 땡겨? 땡기잖아. 그게 내가 되고 싶은 거야. 그 중간에서. 약간 삐딱하게 얘기하고는 있지만은 결국은 나도 안 쉽지만은 대입을 그 관계를 통과했기 때문에 하는 조언이기도 해요. 이 양쪽 시스템을 잘 어떻게든 버무려야 해.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내 옷 입은 것 같지 않고 다 이상할걸? 학교 시스템을 보면서 이게 그냥 적응되긴 한 건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도 안 들어 벌써? 책에 있는 얘기 읽고 계시는데 내가 이걸 왜 듣고 있지라는 생각도 슬슬 들지 않아? 그럼 잘 들으면서 시험 문제 그럼 뭐 내실 건데요? 들어봐도 잘 얘기도 안 할 것 같고. 참 힘들어. 뭘 하라는 건지 이게 뭐에서 엑기스를 잘.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창의적인 인재를 뽑으래. 알파고를 만들래. 최고입니다 대한민국. 알파고 만든 구글 어떤데? 구글 어떤데? 뭐 피곤하다 싶으면 게임해 옆에서. 피곤하다 싶으면 농구해. 근데 막 놀아. 그리고 편하게 자전거 타고 자유롭게 와. 퇴근 마음대로 하고 오늘 3시쯤 퇴근할게요. 해. 점심 먹고 퇴근해도 해. 단 뭐만 지켜? 실적을 내야 돼. 프로그램 마친 거 끝 내야 돼. 끝내면 놀아. 했니? 너네들 왜 공부하는데? 끝내고 싶은 거 아니야. 끝내면 들어가라고. 외국 마인드가 아니지 우리나라는. 계속 끝내서도 계속 일감을 줘서 계속 생산해. 재봉틀 돌리듯이. 뭐하는 짓인지 그게. 계속하자. 적어도 6시간 학교에서 보내요. Ensuring that. 스투. 여기 잠깐만. Have access to. 뭐뭐에 접근하다. 학생들이 뭐뭐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이고 이게 주어야. safe 안전하고 free 무료인 마시는 물투에 대하여 접근 권한을 가지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뭘 통해서 학교 환경을 통해서 보장하는 것은 give them 그들에게
Substitute 돼 있는데 이것도 외워놓자. 끝내래. 하나만 하고 끝낼게. Substitute 여선 대체하다 동사네. 대체물. For 뭐뭐에 대한 Sugar sweetened 설탕에 달콤해진 beverage 음료 for에 대한 건강한 대체물을 주는 것이다. 됐지? 학교에 건강한 물 줘라. 1번 다이어트 식사 꺼지고. 어렵대 이게? 3번. 3번이야? 3번. 3번으로 가? 4번 아니야? 4번. 이 학교에서 물 주라는 얘기잖아. 4번 맞아요. 뭐 읽은 거야? 갑자기 왜 3번이야? 얘 일단 퇴근.